잠깐만. 요새 또 이런 게 기본이잖아. 뭐야? 근데 좀. 어우, 좋은데?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전 세계 유망한 기업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코퍼레이트 애널리스트 빈이라고 해. 형, 뭐야, 이거 간호다. 어? 샀어? 아, 응. 샀지. 야, 너 유튜브에 받은 이거 하고 다니더라? 맞지. 아, 이거 엄청 편해. 앉아, 앉아, 앉아. 어, 겨울에는 목도리 대용으로도 써. 따뜻하지. 그럼, 짱이야. 어쩐 일이야. 내가 요즘에 취업난이 엄청 심한데도 가운데 내가 취업에 성공했어. 취업했어? 그럼. 어디? 어디 취업했는데? A호텔. A호텔? 그럼. 구매과. 구매과? 다음 달. 잘 왔어. 호텔 또 전문가잖아, 내가. 아, 맞다. 내가 호텔 관련 업체를 소개시켜줄 때가 있는데. 혹시 그 유튜브에서 했던 TNI? 맞아, TNI야. 아,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네요. 아, 박준리 씨 아니십니까? 아, 큰일 치르시느라 바쁘실 텐데. 촬영장 탓이 뭔 일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더 솔저스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완전 왕팬이었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호텔 쪽 잘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요즘 호텔 쪽 이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호텔 쪽 제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TNI란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동영상 보셨습니까? 아, 봤죠. 그래서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TNI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TNI는 말입니다. 스토리텔러라는 전략 목표 아래 코딩 더 브랜드, 크리에이팅 뉴 마켓, 컴피턴시 세 가지 전략 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최근 이슈 중인 하나인 일회용품 규제에 따라 대용량 디스펜서로 어메니티를 변경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혹시 호텔 어메니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오, 호텔 어메니티 저 좋아해요. 몰튼 브라운 디티크 알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체 브랜드로서 다회용 어메니티인 드레드레도 출시 예정에 있고요. 프리미엄 티 브랜드인 아델리프가 22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디자인 페어에도 참가한다고 하더군요. 대박! 전시회까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진짜? 언제 하는데? 나도 가봐야겠다. 내가 한번 좀 구해볼게. 그래? 가능해? 가능하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는지 궁금하네. 성과 있지. 한번 들어와봐. 소피텔 서울의 딥티크, 대전 호텔 오노마의 그로운 알케미스트. 그 외에도 많은 호텔들이 있어. 대형 호텔뿐 아니라 소규모 숙박업소에도 어메니티 샘플을 제공해서 T&I 상품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대. 근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뜨는 시장 있잖아요. 어? 무슨 시장이요? 우리 시장? 아, 혹시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맞습니다. 호텔 리놈이라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에도 진출하면서 유통망이 확대되었고 B2B 전문 쇼핑몰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죠. 또한 호텔 리놈 더 레스토랑, 호텔 리놈 더 라운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사고증어, 가피클 등 다양한 밀크티도 출시하고 호텔 납품은 물론이고 호텔 리놈 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TNI는 직원이 정말 많은가 봐. 이 모든 게 다 가능해? 무슨 전문 교육 같은 게 따로 있나? 맞아. TNI는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어떤 교육? 제품과 마케팅 교육은 기본이고, 그리고 호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관련된 법규를 가지고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와, 이래서 TNI 하는구나. 앞으로 더 기대가 되네. 그런데 매출이 얼마 정도 돼?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20년 매출이 86억이고 작년이 110억이 되었으니 대략 20% 성장한 거죠. 와, 매출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 시국에 정말 대단한 성과네. 이런 건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봐. TNI는 2-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왔기에 지금의 훌륭한 결과로 나타난 거지. 오, TNI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응? 21년도 말에 TNI에서 깜짝 발표를 해. 그게 뭔데?
이 까르마라는 친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트윈세이버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지. 그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의미? 연관성이 있어? 형 친구 아는 브랜드 한번 대봐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시몬스. 시몬스, 맞아, 시몬스. 이 시몬스가 국내 대형 호텔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TNI가 까르마라는 브랜드로 이 시장을 공략하려 한대. 난 참 기대가 돼. 준비만 잘하면 대박날 것 같은데? 나도 좀 참고해야겠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지? 우선 전 세계 ESG 경영 추세에 따라 앞서 얘기했던 드레드레 이외에도 다회용 어메니티 브랜드를 다양화하고 생물활성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야 된대. 이 외에도 T브랜드 아델리포도 출시, HIH 브랜드로 된 린넨 제품도 개발, 객실 비품료도 강화한다고 하네. 와, 진짜 꼼꼼하게 준비하는구나. 와, 좋네요. 꼼꼼히 준비하시는군요. 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수많은 기업들도 이를 준비해 나가고 있고, T&I도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메타버스? 아, 타보진 않았는데 메타버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호텔 이놈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 럭셔리 숙박업소, 프리미엄 커뮤니티 센터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업 고객들 판촉을 강화하여 매출 확대에 나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많다. 그게 다 가능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역량. 역량? 그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T&I는 호텔업이 주축이기 때문에 호텔과 관련된 상품 및 브랜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숙박업소 컨설팅의 역량을 키우고 있어. 또한 온라인 이커머스 판매 채널에서의 마케팅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네. 왜 그래? T&R 입사할까? 적당히 해, 형. 10년 만에 백수 탈출이야. 고민이 그래도 많이 되네. 어떻게 안 될까? 그럼 내가 의장님한테 물어나 볼게. 부탁해. 꼭!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호텔 업계의 꿀업체를 알게 돼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T&I라는 회사 입사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아, T&I 의장님이 면접 기본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3시간이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2030 매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텔 사업부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맛있는데? 티나이 법이라도 해야 되나? 같이 가요! 달리고 있어. 있어. 그리고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규제에 따라 대면 투표소로 어메니티가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데, 딱 여기까지 PPT 화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얼굴이 이제 나오는 거야. 아, 딥티크 그라운 알케미 스틸 내추럴 빛을 나도 봤어. 아이고, 어디다 넣어? 여기 저 버리지. 아이고, 어디 더러운 걸 어디다 넣어? 대전 호텔 오노마의 그로운 알케미스트. 그 외에도 많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대형 호텔뿐만 아니라 소규모 숙박업소에도 섬에. 왜 웃지 마! 아니! 너무 웃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자, 저기 봐. 자. 액션! 읽는 거라니까? 아니지. 응, 읽는 거 읽는 거. 내가 읽는 거.
침대 신중하게 오르십시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까르마입니다. 까르마.